백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스쿨에서는 그 귀한 가르침일수록 오래오래 기억하고 사용하고 전해줄 수 있게 그걸 다 노래로 만들어놨다는 거죠.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중요한 것일수록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쳤듯이 말입니다. 우리는 노래로 기억해놓으면 아무리 30년, 40년 지나도 그 노래가 다시 나와서 사용할 수가 있다면,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도 일당에서 지금 여덟 곡 노래가 전부 후렴기에 보면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언제나 땅 맞게 돌아간다. 언제나 땅 맞게 돌아간다. 언제나 땅 맞게 돌아간다. 이렇게 그 기절만 세 번 꼭 하라고 제가 안내했던 이유는, 이 지구라는 동네는 인과 연이 만나서 결과가 나오는 인연가보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지구 동네이므로 언제나 자기 마음에 안 들지는 몰라도 항상 인연가보에 변하지 않는 법칙에서 딱 맞게 돌아가고 딱 맞게 돌아가고 딱 맞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걸 제발 좀 알고 표현을 하려면 그냥 제대로 해라. 왜? 세상은 딱 맞게 돌아간다 봐. 내가 지은 내 행위에 대한 결과도 딱 맞게 나온다는 거야. 그 대신에 내 마음에 안 드네? 이런 말을 해야지. 자꾸 내 마음에 안 든다 안 하고 그게 잘못됐다 그러고 그게 틀렸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. 여러분, 지구는 변하지 않는 법칙인 인연가보의 법칙에서 딱 맞게 돌아갑니다. 그러므로 우연이 있을 수가 없고요.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만 존재합니다. 그래서 숙명이 아니고 법칙에서 돌아간다고요. 아시겠죠? 명심해서 사용하시라고요.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가니까 뭐 다 일이 일어나면 그래 딱 맞게 돌아간다. 또 딱 맞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하고 한 발 더 앞으로 내질르시라고요. 자,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더 좋은 일밖에 없다 하는 이유가 왜? 딱 맞게 돌아가니까 내가 와,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네 하고 딱 단감 접붙이면 진짜 더 좋은 일이 생긴다면 아시겠죠? 덕분 스쿨 만나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.